압력을 가하는 막그런 형태가 됐을 거다. 이렇게 본다면은 대개 초년기에는 이게 이렇습니다. 저기 이거 지울게요. 여명의 입장에서 임인을 낳았어요. 임인을 놓으면은 이제 이 신축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이민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보자고. 이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공망이 진 사지요. 그래요. 이 사람의 공망은 뭐예요? 관이죠. 관공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민 계면은 관공을 낳아버렸어요. 관공을 낳아서 대체적으로 남편 복이 어떻던가요? 남편 복이 없어. 본인은 대단히 임인, 쉽게 말해서 식신을 낳잖아요. 그쵸? 식신을 놓고 사생을 낳아서 사람이 굉장히 좀 여린 구석도 없잖아. 맞고 인정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명의 입장에서는 토공토관을 나가지고 대체적으로 남자, 쉽게 말해서 부인 남편이죠. 그쵸? 남편으로부터 눈물을 흘리는 꼴, 이렇게 된답니다. 이게 바로 이민의 사주팔자들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결혼은 일찍 연애운은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공에, 그리고 또 금목상쟁의 절태로 들어와 있으니까,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재성을 우리가 육친의 입장에서 제 태를 놓고 이렇게 봤는데, 육친의 입장에서 우리가 봤고, 두 번째는 사회적 관점에서의 재물의 관점, 물론 여기 아버지 얘기인 줄 안 했습니다만, 재물의 관점에서 보면 태는 무엇과 동반자라 그랬어요? 태가 딱 나오면은 바로 나와야 될 게 절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절태 그러면 뭐가 들어오나 이때만? 절태 그러면 절초 봉생이에요. 절초 봉생이에요. 절초 봉생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진 곳에서의 현재를 얘기해요. 현재 그렇지만은 다음에 현재는 절이야. 모든 게 끊어져 보이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다고요? 다시 생한다고 하는 막 이런 현재가 흉이라고 한다면 나중은 길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의 재물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이분의 재물은 절로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초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번 말아먹었을 거예요. 사업하다가 반드시 사업하다가 한번의 시련이 있고, 이 시련을 겪고 나서 중년 이후, 40대 이후, 40대 중반, 50대 이후부터 다시 한번 흥하는 기회를 잡는 것을 우리가 절처봉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는 여러분이 대운이 벌써 신임계인 이렇게 가불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번은 식상생재의 팔자를 두고선 사업을 하셨을 충분한 개연이 있는 사람들. 그러나 절체봉생에 나서 첫 번째 사업은 되었든 이 사업이 됐든 저 사업이 됐든 한 번쯤은 반드시 바닥을 치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또 한 번의 기회를 놓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런데 육친의 경우도 이렇다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정이 없지만은 이제 45세 50세가 훌쩍 넘어가면은 새록새록 정이 드는 사주들, 이렇게 볼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 절처봉생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이 자식들이 말이에요. 자식, 여기 보실까요? 지금 자식이 드러나 있어요, 안 드러나 있어요? 화가 없죠. 무관이죠. 그러면은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통해서 내가 지금껏,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태로 들어와서 무정지상이라고 한다면 무정지상이 되게끔 하는 데는 반드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 요소가 뭐예요?